패치 노트가 됐죠. 자, 8.19 패치 노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롤드컵이 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의 뭐 그런 거죠.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자, 다리우스 이런 거 PB 없었죠. 자, W 증가, E 증가, 이거 상향이네요. 엄청 상향인가? 뭐, 그 다음에 피오라, Q 찌르기, 이것도 버프네요. 자, 카직스, 이것도 버프였죠? PB 서브에서도. 자, 누누, 이것도 버프였는데, 그래요. 다시, 자. 쓰레쉬의 Q를 이용해서, 이게 바텀에 롤드컵에 힘을 실어주려나? 자, 쓰레쉬도 버프. 자, 앨리스. 이것도 버프요. 자, 이제 자르반이 없었죠. 근데 자르반이 생겼네요. 던장의 공과. 자르반을 상향시켜가지고 롤드컵에 쓰라고 자르반을 상향시킨 것 같아요, 요거는. 자, 보자. 짰나? 이것도 뭐. 초반에. 이것도 상향? 저번 월드컵 때 완전 짠나 때문에 패망했었는데, 보죠. 이것도 뭐 버프고, 코그모, 곡사포도 버프. 버프네요. 이것도 사거리 이동속도. 그리고 탐켄치. 체력이 줄었고 증가량. 버그를 고쳤네. 이건 좀 너프네요. 조금 너프. 조금 너프. 다시 파이크. 파이크는 보자. 조금 상향. 조금 상향이네. 조금. 이것도 약상향. 아이템 보자. 리안드리. 주문력을 낮추고 퍼뎀을 좀 높였네. 앨리스를 위한 템인 것 같아요. 앨리스 하라는 거지, 이거는. 월드컵이 8.19 패치로 진행되기 때문에 앨리스 하라는 거고, 뭐, 바이, 시각, 뭐, 이런 거는 괜찮고, 버그 수정. 어둠의 수학룬. 그러네. 뭐, 스킨, 제드, 카직스, 칼리스타, 쓰레쉬, 리븐, 시바나. 역시나 5은 그대로네요. 근데 라이엇에서 패치시킨 게 이제 분명하네요. 정글, 탑, 서포터, 골고루, 원딜까지 안 쓰는 챔프들을 좀 쓰게 하려고 골고루 건드렸네요, 밸런스를. PB 서버에서는 카직스, 앨리스, 누누 요렇게 3개밖에 없었는데 좀 많이 건드렸어요. 50은 뭐 그대로입니다. 50은 너프시킨 거 언제 돌려주려나? 여기까지입니다.